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 또, 의혹이 꼬리를 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널리 통용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의혹 투성이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거짓말을 딱한 번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거짓을 낳고 해명을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의혹은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17년, 지난번 대선 경선 때, 그리고 이번 대선 경선 때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회사죠. 여기에 정치 자금을 지출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은 1억 6,300만 원 더하기 5,800만 원, 그래서 약 2억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정치자금으로 잘못 지불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비용을 합법적으로 사용했다, 회계도 투명하게 했다 이제 그러고는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후보는 정치자금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대통령 경선 때,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죠. 이재명 후보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보면은 경호 목적으로 위드 CNS라는 업체에 1억 6,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는 신생 업체인데다가 사실상 경호업체로 허가도 받지 못한 무허가 회사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JTBC는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로 되어 있는 이 업체의 본사를 찾아갔더니 대표 김모 씨의 자택이었고, 한달 동안 여러 차례 이 집을 방문했지만 가스 계량기 숫자가 그대로였다. 참 이상하지요. 네. 또, 지금부터 5년 전인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가 경호 목적으로 정치자금 5,8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이름은 대영 네트워크스라는 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업체의 대표하고 임원하고, 지금 뒤에 말씀드린 임원하고 동일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가격 비교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행사 지원 안내 등이 필요했고, 전문 경비 업체와 계약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경호가 아니라 행사 지원 같은 일을 맡겼는데 실무착오로 선관위의 경호로 잘못 기재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런 해명도 많이 봐왔던 익숙한 해명이지요. 실무착오다. 실무착오. 불법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다. 뭔가 기재를 할때 잠깐 착각을 해서 잘못 적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참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번 대통령 경선 때 김혜경 씨를 위한 전용차를 대여를 했다.
지난번에는 경기도 제3호 의전용 관용차를 그 김혜경 씨 집 지하 주차장에 놓고 거기서 계속 써왔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됐었는데, 제기됐었는데, 이번에는 김혜경 씨를 위한 전용 차를 아예 따로 대여를 했고, 거기에 전담 기사 활동비로 또 정치 자금을 지급을 했다. 뭐 이렇게도 있습니다. 작년에 경선이 진행될 때 3개월 동안 전용차 대여료가 630만 원. 그다음에 운전기사한테 1580만 원. 다 합하면 약 2200만 원가량을 정치 자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김혜경 씨가 지방에 찾아가는 일정도 많았기 때문에 차량을 빌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모든 경선 후보들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배우자 차량 지원에 정치자금을 쓴 사람은 유일한 사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만 유일하게 배우자 전용 차량, 운전기사 봉급, 차량 대여비 해서 2200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은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에 정치 자금을 지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짙은 행태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경호로 기재하는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는데 경호가 아닌 현장 지원 보강이었다면서 오락가락 해명을 했다. 이재명 후보의 행적은 모든 것이 의혹이고 불투명한 사실들로 가득하다. 이재명 후보는 설득력 없는 오락가락 거짓 해명 말고 증빙 자료를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의혹은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